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추석 명절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번 명절에 코로나로 인해 어디 가지는 않고 그냥 계속 작업하고 공부하고 영상 찍고 뭐 그럴 예정입니다.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며 지금 준비한 주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응원을 했습니다. 고 김홍영 검사 사건 다들 아시죠? 검찰의 무리한 이 상명하복식 문화로 인한 한 젊은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사건이었죠. 중요한 것은 검찰 내부에선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거나 뭐 반성은커녕 오히려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챙기고 이 검찰 문화 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지만 이 적폐 기득권 세력들의 총공격으로 인해 그걸 완수하지 못하고 물러난 상황이었죠. 이후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금 그 뜻을 이어서 오늘 포스팅을 했고 여기에 조국 전 장관이 감사하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핵심만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김어준 총수를 향한 총공격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10년 전부터 꾸준히 공격해오지 않았습니까? 뭐 다스는 누구 겁니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MB에 대해서 그리고 적폐 기득권 세력들에 대해서 항상 최전선에서 엄청난 공격을 하면서 또 엄청난 맷집으로 공격과 방어가 가능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적폐 기득권 세력들이 늘 긴장하고 또 견제하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김어준을 지킵시다. 이런 차원이 또 떠서 이거에 대한 소식을 좀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댓글로도 그걸 고정을 해놓을 예정인데요. 그리고 법원이 지금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뭐 일부 허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납득이 가는지.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지금 법적 근거가 없어서 운전면허 취소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진혜영 검사가 또 이거에 대해서 이몇 가지 조항들을 직접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 이번에도 핵심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한가위 연휴 첫날 고 김홍영 검사가 마지막 근무했던 서울 남부지검 검사실을 찾았는데 노란 국화꽃 위로 잠시나마 머물며 작은 위안과 안식이나마 얻길 두손 모아 기원한다며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해맑게 웃으며 화이팅을 외치는 김 검사의 모습이 괜시리 안타까워 저도 모르게 한참을 보고 또 보다가 절로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는데요.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 김홍영 검사는 거대한 그 검찰 조직 문화 내에서 젊은 신인 검사로서 감당해야 했을 분노와 좌절, 중압감과 무력감, 그리고 점점 더 희미해져가는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터질 듯한 갈망이 얼마나 느껴졌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검찰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기에 제2, 제3의 김홍영 비극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명하복식 검사 동일체 원칙은 지난 70년간을 검찰의 조직 문화로 지배를 해온 겁니다. 하지만 검찰 조직의 건강성도 해치고 국민의 신뢰만 상실해왔죠.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특히 정권은 검찰청장만 틀어주면 얼마든지 검찰을 통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고 검찰은 그 대가로 무소불위 권한을 누리고 여기저기 갈아타기 하면서 비굴한 권세를 유지해왔던 그런 시절도 있었죠. 실제로 영화 더킹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여기저기 줄타기하고 막 사건 묵혀뒀다가 시기에 맞춰서 터뜨리고 이게 대한민국 정의를 외치는 검찰의 실체였습니다. 당시에 더킹을 볼 때만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은 야, 이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지금 윤석열 검찰의 실체를 보면서 야, 영화가 오히려 더 재미가 없었구나. 실화를 반영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만큼 어마어마한 집단이 바로 대한민국의 검찰입니다. 일부 정치 검찰은 정권, 언론 권력과 결탁해서 주요 사건을 조작, 은폐, 과장하면서 혹세무민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를 개혁하고자 조국 전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이 지금 엄청난 희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로 개혁이 되는 게 아니죠. 그만큼 엄청난 어마무시한 저항을 이들이 하고 있고요. 난도질을 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1년 전 조국 전 장관께서 고 김홍영 검사의 아버님께 약속을 드렸던 작은 명패를 조만간 준비해서 그 약속을 지켜드리고자 한다라고도 입장을 밝혔고요.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맞은 한가위인데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에 조국 전 장관도 응답을 했는데요. 제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대신 실행해 주시는 추미애 장관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 김홍영 검사와 유족들도 무척 기뻐할 겁니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덕분에 마음의 빚도 덜었고 이를 계기로 검찰의 조직 문화가 바뀌기를 기대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법무검찰개혁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며 빠른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소망한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개혁을 막는 장애물들은 추풍에 모두 날아가 버릴 것이라 믿는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길래 검사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죠. 고 김홍영 검사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조국 전 장관은 고 김홍영 전 검사 묘소에 참배를 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절대 자체적으로 변화를 주지도 반성을 하지도 일말의 그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외부의 개혁의 의지를 가진 법무장관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 내부에 있는 세력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현직 법무부 장관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날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심지어 뭐 대통령까지 날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뭐 법무부 장관쯤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법과 원칙에 따르는 문재인 대통령과 또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추미애 장관 이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함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추미애 장관의 이 검찰개혁 끝까지 응원하고 여기에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꾸준히 진실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해주실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이들뿐만 아닙니다. 지금 김어준의 뉴스공장 청취율 신기록 1위 나날이 지금 신기록을 세우고 있죠. 그런데 이런 김어준 총수를 저쪽에서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김어준 하차요구 청원이 등장했다 이거를 또 언론이 신나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이에 김어준을 지킵시다 이런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김어준 총수 당연히 지켜야 되죠. 어떻게든 흔들고 있지만 김어준 총수는 절대 쉽게 무너질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또 현직 부장판사가 개천절 집회 차량 면허 취소 법적 근거가 궁금하다 이걸 조선일보에서 또 보도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또 법원에서는 차량 9대 이하 소규모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허용했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뭔 얘기를 합니다. 뭐 비대면 방식으로 집회 물품 교부해야 되고 뭐 리스트를 경찰에 제공해야 되고 집회 전후로 일체 대면 모임이나 접촉이 있어서는 안 되고 뭐 동선을 제한하고 뭐 차량에는 1인만 탑승해야 되고 창문 열지 않고 구호를 재창하지 않아야 되고 신고된 경로로만 진행해야 되고 화장실 용모 등 긴급한 상황에는 차에서 안 내려야 되고 이게 지켜질 거라 봅니까? 뭐만 하면 그냥 긴급하다고 얘기할 거고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책임을 안 지잖아요 재판부는.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누구는 뭐 원칙 없고 누구는 뭐 이런 집회를 허용 안 해서 인정 안 해서 개인의 자유를 인정 안 해서 이러는 겁니까? 저게 안 지켜지니까 저러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광화문 집회 때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받았습니까? 아무튼 진해연 검사가 이렇게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도로교통법 이걸 직접 올리기도 했습니다. 근거 규정을 이렇게 올린 건데요. 누군가는 끊임없이 욕을 먹으면서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뭐 그리고 진해연 검사 이렇게 내부에서 얼마나 욕을 먹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로 인해 우리 사회가 조금씩 조금씩 밝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에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함께 힘을 합치고 있는 덕분에 이 개혁의 속도가 조금씩 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결론, 지금 추미애 장관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응원해야 된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이 후반기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도 저는 끝까지 응원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